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19일 한 미술계 관계자가 PD수첩팀에 연락을 해왔다. 2주 전 PD수첩을 통해 과거 전재국 씨와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그림을 거래했다고 밝힌 제보자였다. 세간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그가 다시 PD수첩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뉴스를 이렇게 보고 이런 이미지들 보는데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수장고 차단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그 다음 뻔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작품들 돈 되는 거 막말로 전재국 씨가 여기서 돈딜을 해가지고 이 작품을 산 것들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이 과연 이 검찰이 원하는 그런 고가의 작품들이냐 아니란 얘기죠. 2주 전 PD수첩은 전두환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했다. 핵심은 전재국 씨였다. 재국 씨가 보유한 미술품들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재국 씨가 처음에 그림을 사모았던 거는 박수근. 주로 박수근, 이중섭. 조그만 애가도 비쌌다라는 거예요. 100억은 분명히 넘친다. 재국 씨의 수장고로 지목된 곳은 서초동의 고급 빌라. 이 일대에서 재국 씨와 미술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데 왔는데 기사 갔다 오더라고. 활동의 104호에 살았어요. 그림이라든가 골동품이 백남준 씨 작품 같은 거 이런 내가 여러 점 거기서 봤어.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재국 씨의 수장고를 찾아 나섰다. 재국 씨 일가의 주소지인 허브농장도 살펴보았다. 미술품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예전 가격으로 해서 뭐 100억, 200억, 300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PD수첩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 후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전 씨 일가와 친척들의 집과 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전 씨 일가 압수수색 대상지 17곳 가운데 집을 제외한 회사 12곳 중 대부분은 장남 재국 씨와 관련된 곳이었다. 드디어 미술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에서는 농원 시리즈로 유명한 고 이대원 화백의 1억 원 상당의 그림도 나왔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재국 씨 소유의 허브 빌리지에서도 불상과 불도를 비롯해 수십 점의 미술품이 발견됐다. 미술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은 허브 빌리지 내에 위치한 2층 주택. 안내 지도 상에도 나오지 않고 직원들도 잘 모르는 곳으로 전두환 씨 일가만 출입하는 은밀한 공간이라고 한다. 열쇠는 회장님하고 경비하고 이게 딱 둘이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와서 뭐 저거 하는지 다 몰라요. 아는 사람은 이제는 그게 치운 대빵만 아는 거예요. 압수수색 사흘째, 시공사 파주사옥 지하 1층 창고에서도 미술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그림들은 포장된 채 옮겨졌다. 누구의 작품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청경자 하백님이나 뭐 박수근 화백이 있습니까? 작품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요. 청경자 하백님 박수근 화백이 있습니까? 말해줄 수 없어요. 인부들이 옮기는 미술품들은 그 크기로 봤을 때 대부분이 호수가 큰 대형 그림들이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전재국 씨가 그 사들였던 그 수많은 비싼 작품들은요. 사람 허리 안에 들어올 사이즈들이 이렇게 사람 키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그런 작품들이 있네요. 포장 안에는 과연 어떤 그림들이 있는 것일까? 뭐 좀 이렇게 뭐 고가의 미술품 같은 게 좀 추가로 나왔나요? 그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재국 씨의 그림들이 비밀의 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그림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지난 7월 9일 장남 재국 씨가 고가 미술품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방송 이후 일주일 만에 전 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재국 씨의 미술품 구입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진 중개인의 집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PD수첩은
전재국 씨가 90년대 초 중반에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인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작품을 다수 구입했으며 자금의 출처가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박수근의 작품이 나온 것으로 일단 보도는 됐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피디수첩이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그림에 집중한 이유가 분명 있었습니다. 2주 전 PD수첩에서는 전재국 씨가 천문학적 액수의 명화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독점 보도했다. 우리가 전재국 씨가 소유한 미술품에 주목한 것은 90년대 중반 재국 씨와 거래했다는 한 미술계 인사의 제보 때문이었다. 전재국 씨가 처음에 그림을 사모았던 거는 박수근, 주로 박수근, 이중섭. 그 사람이 오면 아이고 그 예쁘고 오셨다 해가지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 예쁘고 오셨다고 그 사람이 왔다가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서부터 박수근 작품 뭐 이중섭 작품 이런 거 혹시 돌아다니는 거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금으로만 작품 구매를 했었고요. 당시에 무조건 전두환의 비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비자금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가의 미술품이다. 미술품은 정확한 가격이 드러나지 않고 구입 자금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재벌들의 자금 세탁이나 상속 또는 노비용으로 많이 쓰인다. 재국 씨와 관련해 박수근과 이중섭 화백의 이름이 언급됐다. 두 사람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다. 특히 박수근의 작품은 경매 시장에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작가이다. 포당이라 그러면 이제 엽서 두 장 크기인데요. 보통 요 정도 크기 됩니다. 요 정도가 이제 1호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박수근 선생님이나 저기 이중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품 위주예요. 대부분 이제 사이즈가 작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호당 뭐 1억, 2억은 그냥 호가가 그냥 금세 넘어갑니다. 박수근 선생님 2호 정도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재국 씨가 90년대 집중적으로 수집한 것은 이들의 작품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림 배달을 간 적도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와서 승용차를 싣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본인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배달을 부탁을 했던 거고. 전재국 씨가 그 집에 있었습니까? 그거 그때요. 그때 있었습니다. 거실까지만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제대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자리가 이 작품을 이 모으는 자리구나라는 걸. 네. 그가 전재국 씨의 미술품 수장고로 지목한 곳은 서초동의 한 빌라. 그간 언론이나 재국 씨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서 단 한 차례도 노출되지 않았던 곳이다. 수소문 끝에 재국 씨가 거주했다는 빌라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에 현대에 왔는데 기사 갔다 오더라고요. 하는 저는 5년이나 6년 전이었죠. 이 일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한 곳에서 전재국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활동을 104호에 살았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요, 내가. 본인 집이었나요, 아니면? 전재국 씨 집이었어요. 명의도요? 그건 몰라요. 전재국 씨가 살으니까 전재국 씨 집이고 팔려고 했으니까 전재국 씨 집이죠. 그는 매매를 위해 전재국 씨의 집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미술품을 봤다고 했다.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림이라든가 골동품이 그 집에는 테라스가 엄청 넓은데 백남준 씨 작품 같은 거 그걸 내가 여러 점 거기서 봤어요. 인사동 화랑가에서도 당시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전재국 씨가 90년대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수집해온 것은 사실인 듯했다. 그림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박수근, 뭐 충정자 이런 것들을 몇 점 썼었어요. 그 사람은요, 이중섭 박수근 아니면 사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청경재 씨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경재 씨의 작품이 여류 화가로서 어느 정도 가격은 형성이 돼 있었지만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전재국 씨가 관심을 가졌다면 그 이후지. 전재국 씨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작품은 어느 정도일까? 1억, 뭐 2억 이런 가격대의 작품들을 사갔단 말이에요. 좀 비싼 거 3억대 작품들. 30점 정도, 20, 30점 뭐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이상은 갖고 있을래야 갖고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미술품 수집가가 전두환 씨의 장남 재국 씨였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한참 후였다고 한다. 신부름을 하던 대리인과 문제가 생긴 후 전 씨가 직접 나섰다고 한다. 나중에 전재국 씨도 본인이 와서 아,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안 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왜냐하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재국 씨가 직접 등장해 거래에 나서면서 한때 검찰 조사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전재국 씨가 미술품 때문에 90년대 중반에 뭐 검찰 조사 받았다. 지금은 그다지 좀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한 달 정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달라. 우리는 전재국 씨의 미술품 수장고가 지금도 있다면 그가 소유한 건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시공 아트스페이스. 전시 시설로 등록돼 있지만 전시회가 열리거나 소장 미술품이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곳이다. 아트스페이스라고 하니까 갤러리 용도가 아닐까라 유추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그 명확한 뭔가가 없다 보니 그것이 진짜 갤러리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분위기상 근데 갤러리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주변에 갤러리들이 워낙 많으니까. 시공 아트스페이스는 보통의 갤러리들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외부인의 출입도 거의 없었다. 여기 하랑 아니에요? 하랑 아니에요. 갤러리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이에요? 안에 작품 이런 것도 없고. 전재국 씨의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연천의 허브 빌리지도 주목했다. 재국 씨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면 그 그림들은 현재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재국 씨 일가는 지난 2004년 경기도 연천군 북삼리 일대 자신이 운영하는 허브 빌리지로 모두 주소지를 옮겼다. 허브 빌리지 내에는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곳들도 있었다. 수상한 곳들이 눈에 띄었지만 그의 비밀스런 수장고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검찰이 전두환 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은 그림 수백 점을 비롯해 도자기, 물상, 조각품 등 550여 점에 달합니다. 진품이라면 그 가치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가의 미술품은 이미 어딘가로 옮겼을 거라는 말들도 오가고 있습니다. 전 씨 일가로부터 압수된 미술품의 정체를 PD수첩이 추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전두환 씨 일가 친척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허브 빌리지에서도 미술 작품 수십 점이 나왔다. 첫날 압수수색에서 큰 관심을 모은 건 2m 높이의 불상. 태국에서 제작된 금동 불상으로 진품일 경우 1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됐다. 현장에서 나온 얘기는 달랐다. 안 좋은 거죠, 완전히. 근데 곰팡이라서 사실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거. 그거 갖다가 금으로 바깥에 매끼를 입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금도 긁어줘 그랬냐 그랬어요. 검찰 관계자들도 압수물에 실망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뭐가 다 부러진 그런 것만 나오고 뭐. 그래서 여기 너무 실망했다고 나온 거 없어.
고미술품과 국내외 골동품을 주로 취급하는 장안평 일대 고미술상들에게 물어봤다. 동남아 태국 불상 불뜨다 그렇게 신문에는 나왔는데 그거 네. 중국 거란 말이야. 아, 중국 네. 가짜란 말이야. 그 불뜨 어떻게 신문에 나온 거는 여기서 한 20만 원대밖에 안 돼요. 큰 그 불상도 제가 보자는 거 별 좋은 거 같아. 제가 이렇게 신문상으로 볼 때 불상을 좋아하니까 봤는데 그건 보면은 벌써 화려한 게 나오고 이 느낌이 나는데 그건 많이 가야 한 잔데? 지난주 목요일 제국시의 시공사 파주 사옥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하 1층 창고에 보관되어 왔던 미술품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의 절반 이상은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크기였다. 높이가 4m짜리도 있고 크기 한 30여 점. 그다음에 3m짜리가 그것도 한 30여 점. 뭐 이런 게 한 100여 점. 어? 그래 총 개가 280 80점이 된 이제. 그림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압수물을 운반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5톤 트럭은 금세 쏟아져 나온 그림들로 가득 찼다. 예상보다 압수물들이 많이 나와 압수수색 도중에 트럭 한 대를 더 불러야 했다. 한차 가득 보내고 나서도 지하창고로부터 그림들은 끊임없이 올라왔다. 조각품으로 추정되는 미술품들도 나왔다. 조각품은 이제 돌 하르방 하나하고 청동으로 만든 이제 조각품 그거 하나하고 네. 그거 두 개더라고요. 대부분의 그림들이 이미 포장된 상태였다. 때 묻은 테이핑 자국으로 보아 오래전에 포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테이프를 여기 보면 테이프 있잖아요. 네네. 그 테이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저 오래된 건 이제. 좀 오래된 거. 아, 좀 오래다는 게 어느 정도? 좀 글쎄 이제 보관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건 틀리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보게 되면 한 2, 3년 정도는 아마 20여 점에 달하는 그림들은 자신들이 1층에서 직접 포장했다고 했다. 어떤 그림들이 있었습니까? 직접 보신 것 중에? 이런 포장 안 된 부분은 여자의 이제 나체 사진 이제 그림 그런 거 있고, 응? 그다음에 뭐, 뭐 그림 물감으로 실, 응?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 물감으로 해놨는 건데, 그, 응? 누구의 작품인지가 최고의 관심사였지만 작가의 이름과 작품의 제목 등 그림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가려졌다. 극소수의 작품만 작가의 이름이 노출됐다. 어떤 작품들이에요? 그 작품 내용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아, 청경자 해병님이나 뭐 박수근 사병이 있습니까? 작품 내용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날 하루 압수된 미술품만 280점. 모두 시공사 파주사옥 지하 1층에서 나왔다. 지하 1층에는 대체 어떠한 시설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뭐뭐 가져갈지 확인해야 되니까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법원 직원들이 그럼 1층까지 올려다 줄 테니까 다 올려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작업 이제 차실하라. 네. 아니 창고 같은 거 없으세요? 개수가 비밀 창고 같은 게 있었습니까? 별도 창고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창고 같은 거 없었습니까? 본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야 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지하에는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지하 뭐가 있는지? 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창고가 있다고 말은 들었었는데 따로 이렇게 뭐 전시 공간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아내가요? 창고죠, 창고.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사님이랄지, 상무님이랄지 높은 분들은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수소문 중 우리는 창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몇 년 전에 그 기가 많이 오는 게 있어요. 네. 지하에 물리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온도, 밀도, 뭐 자외선 무슨 센서가 돼 있어가지고 이 물을 뭐 퍼내려고 지하에 이제 큰 금고가 있던 걸 알았죠. 수장고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장고인지 금고인지 지하에 있는 걸 알았죠. 가장 큰 관심사는 창고의 주인. 그런데 이 창고는 시공사 계열사인 음악세계 김용진 이사가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공 시절 비서실 부속실 직원으로 퇴임 후에도 전두환 씨를 보좌했다고 한다. 시공사 파주 사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인적 드문 시골 마을. 주변에 공장뿐인 이곳에 다세대 빌라가 한 채 있다. 전 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 16일 이곳에서도 미술품이 대거 나왔다고 한다. 여기서 지금 찍은 네. 거죠? 네. 여기 방 안에서 좀 점이 나왔습니까? 네. 몇 점이 나온 거죠? 155점. 아, 여기서만요? 혹시 뭐 용도는 뭔지 모르시고요? 용도는 그냥 방이에요. 아, 여기 2층인가요? 예. 아, 2층. 미술품이 나온 곳은 20여 세대가 들어있는 2층의 한 원룸이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안에가 보이는데 같습니까? 네. 아, 저 그림이 어떻게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었죠? 이쪽 벽면하고 이쪽 벽면하고. 아, 양쪽 벽으로요. 예. 아, 그리고 저쪽 있... 주방 쪽에는 박스들이 이제 쌓여 있었고요. 아... 원룸에 들어갔을 때 주방 쪽에는 도자기들을 담은 박스들이, 방 쪽에는 100여 점의 그림들이 양쪽으로 쌓여 있었다고 한다. 아, 똑같습니까? 포장 상태로서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돼 보이던가요? 한 1년 이상은 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 보게 되나요? 주방을 보게 되면은 주방이 이제 깨끗하고 너무 오래됐으면은 이제 주방 수도꼭지라든가 거기에 들어 녹이 쓰는데 녹이 하나도 안 쓰는 거 보니까. 네.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관리해 온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여기 누가 뭐 구조해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아. 물이 잠겨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은 모르는데 잠겨 있었어요. 아, 언제 오셨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이 건물이 소유주는 누구예요? 김경순 씨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시공사의 계열사인 서점 북스 리브로와 물류센터인 북플러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수 씨는 전재국 씨의 대학 동창으로 시공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일해왔다. 사흘간의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미술품은 총 550여 점. 이 중 절반가량이 시공사 파주 사옥에서 나왔다. 지금 액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작품들 뭐 양이 있는데 크죠. 과거 재국 씨와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을 거래했다는 제보자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나온 그림들이 고가품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작품들을 만들어낸 작가들은 다 이 현대 작가들이에요. 이렇게 큰 거면 좀 고가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작가들이 나중에 대성공을 하면 고가 작품이 되겠죠. 그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이 안에는요 그냥 비싸야 한 2천만 원 수준에서 1천만 원 수준 왔다 갔다 하는 작품들, 싸면 한 2-300 왔다 갔다 하는 작품들만 지금 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시공사 파주 사옥에서 나온 그림들의 크기로 봤을 때 박수근과 이중섭의 작품은 아니라고 했다. 박수근이나 이중섭의 작품들은 커야 2호, 3호, 6호, 5호, 뭐 10호. 보통 10호 이내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10호라면 사이즈로 봤을 때 53cm거든요. 전재국 씨가 그 사들였던 그 수많은 비싼 작품들은요. 사람 허리 안에 들어올 사이즈지 이렇게 삼키만한 게 없습니다. 이름이 노출된 일부 작가들 외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작가들의 이름이 알려졌다. 280점의 미술품 가운데 작가가 확인된 작품은 110여 점, 작가는 48명에 이른다. 천경자, 대병우, 육군병 등의 국내 작가와 프란시스 베이컨, 데미안 허스트 등의 유명 외국 작가가 포함돼 있었다. 외국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오리지널이고 그다음에 진품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수백억 아니라 천억도 넘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위작이거나 뭐 판화라든가 또는 포스터라든가 기타 복제물일 경우에는 그 가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눈에 띄는 점은 시공사가 펴낸 아르비방이라는 화집에 실린 작가의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아르비방 작가 55명 가운데 15명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권여현 작가는 11점이 있었다. 10년 전이고 그때 이제 제가 20년 전이니까 처음 한 불이었던 것 같으니까 무슨 개념이 없었을 때고 작품 가격도 형성이 안 됐었을 때예요.
포장 가격 이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간 작품들이, 이제 뭐, 저는 이제 젊었으니까 100호, 200호 막 이런 큰 작품 할 때예요. 지금 보관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뭐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큰 작품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두 점이 확인된 육근병 작가는 전재국 씨와 거래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제가 지금 해외 국내에서 작품이 뭐 그때는 많이 꽤 많이 수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일일이 다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당시 옛날 거라면. 네. 옛날 거라면 그 가격이 비싼 건 아니겠죠. 그럼 혹시 당시에는 어느 정도 혹시 가격대였는지 조금 실례된 질문이긴 한데. 네. 몇백대죠, 몇백대. 재국 씨는 미술 전문 서점 아티누스를 운영하며 94년부터 젊은 작가 55명의 화집 아르비방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 작품집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고 사장인 재국 씨가 직접 기획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 제대로된 화집이 필요했더라. 네. 그 책을 자기가 좀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요, 뭐 100권, 200권 갖고 싶겠죠. 책을 좀 갖고 싶은데 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받고 책을 줬죠. 재국 씨가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미술계에 파다했던 박수근, 이중섭 등 유명 작가들의 그림들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는 그때 그 황기, 황기를 찍는데 황기 작품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오려면 박수근, 김황기 이런 게 나와야 돼. 전쟁국이 작품을 했다는 거는 박수랑 미술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술계 사람들은 시공사 파주 사옥의 지하 창고가 재국 씨의 수장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 그게 수장고라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창고예요. 창고에서 그런 작품들 쌓아놓고 그건 몇 점 몇백 점 찾아냈다고 호들갑을 떤다라면 그건 아니죠. 또 다른 별대 수장고가 있을 겁니다. 왜? 한해 수십억을 호가하는 작품들이 될 수도 있는 작품들은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나털고 나온 채고 아무것도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미술관 안 세운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주변하는 것들은 이미 다 전문화돼서 전문화돼서 또 지금은 이전이나 되어 있겠죠. 압수수색을 지켜본 다수의 미술계 인사들은 전재국 씨의 수장고에서 나온 미술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미술품들이 진위 여부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전재국 씨와 관련된 고가 미술품 보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 4월 11일. 한표 행사를 위해 전두환 씨 내외가 연희동 투표소를 찾았다. 추징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낼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근데요, 예. 아시겠지만요, 예.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가 저기 그 뇌물죄가 했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그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대한민국은 각자가 그렇게 연자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각 거는 소유권 다 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족 등 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알고 받았을 경우에도 추징이 가능해졌다. 전두환 씨 일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다. 법안 통과 후 검찰보다 빨리 움직인 건 전두환 씨 차남 재용 씨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던 날인 6월 27일. 전재용 씨가 본인 회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태원의 고급 빌라 두 채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얼마 후 검찰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빌라 두 채에 압류를 걸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할 것이다. 어떤 그 추적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미 전두환 씨 일가에게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재산을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름은 이제 이런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했다라고 의심할 여지는 있는 것이죠. 빌라를 구입한 사람들이 전재용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을 찾아가 보았다. 우리는 학생 하시는 전재용 씨라고 아직 못해요. 싸니까 산 거예요.
빌라 한 채당 가격이 19억 원인데 부동산에서 두 채를 사면 30억 원에 해주겠다고 했다. 검찰이 이들의 거래를 조사하는 이유는 나름 있었다. 이 집의 손녀가 전재용 씨 딸과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 박사라 씨가 딸이 대학 한반이라는 거하고 저 꼬마 딸이 대학 한반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저기 전재용 씨 친구가 살았는데 그때 우 씨래요. 여성 우 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오늘 연간 그리고 우리 반에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다고 했다. 검찰에서 전두환 씨 일가와 조금만 관계가 있어도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두환 씨 일가는 유독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전두환 씨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처남 이창석 씨다. 이창석 씨는 2006년에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임야를 조카 전효선 씨에게 증여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전두환 씨 땅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전두환이가 산 거 아니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시가니까 이제 이창석이가 사가지고 이따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전두환이 딸이 샀다고 그러네요. 이 땅의 서류상 소유자는 이창석. 하지만 누나 이순자 씨가 93년까지 가등기를 해놨었고 다시 딸에게 넘어왔다. 전문가들은 이순자 씨가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순자 씨를 실소유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 땅에는 이창석 씨가 84년에 지은 집 한 채가 있다. 이 집은 윤모 씨와 정모 씨를 거쳐 현재 효선 씨 소유다. 이 집의 소유주들을 살펴보면 전 씨 일가가 3명이나 된다. 굳이 한 물건을 갖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가게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명의를 도용하였던가 아니면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런 추정은 할 수 있죠.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 씨도 삼촌 이창석 씨와의 부동산 거래로 이득을 얻었다. 2006년 재용 씨는 삼촌 이창석 씨의 땅을 기준 시가의 절반인 50억 원에 샀다. 그리고 2008년 건설업자 박 씨와 400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다. 400억 원의 계약은 파기됐지만 계약금을 챙긴 재용 씨는 이 땅을 통해 110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 이창석 씨는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 조카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조카들과의 부동산 거래에서 불거지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이창석 씨에게 물어보았다. 조카들 문제는 다 도와줬어요. 큰일인데 조카만 도와준 게 아니고 다 도와줬어요. 이제는 다운나에 다 도와줬어요. 조카들은 동생 같아요. 아버지가 주신 돈에 떼먹은 건 내가 나쁜 놈이죠. 전두환 씨의 삼남 재만 씨. 재만 씨의 재산 형성에는 장의의 도움이 컸다. 재만 씨의 장인은 동아원 그룹의 이희상 회장이다. 재만 씨는 그 회사의 임원이다. 재만 씨는 장인 이희상 회장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장인의 첫 번째 선물은 결혼식 축의금이었다. 당시 이희상 회장은 축의금으로 재만 씨에게 16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건넸다.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 세금을 내야 했다. 장인의 두 번째 선물은 부동산이었다. 한남동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8층의 건물. 건물 소유주는 재만 씨다. 한남동 고급 빌라촌 바로 앞에 자리한 이 건물은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감정가만 156억여 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건물로 알려져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2년 장인이 재산 분배 차원에서 미리 상속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재만 씨가 직접 산 것으로 나와 있다. 장인이 건물을 사서 사위한테 주는 경우와 그다음에 사위한테 돈을 주고 사위가 건물을 사는 행위. 이 전자 후자 비교를 했을 때 후자의 경우가 증여세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약 두 배 정도. 딸한테 주느냐 사위에게 주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정서상으로도 대개는 이제 딸한테 직접 주게 되는데 이건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볼 수 없는 경우. 왜 이들은 굳이 세금을 두 배나 더 내는 방법을 택한 걸까?
등기부 등본에선 또 한 가지 살펴볼 사항이 있었다.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 30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대체 누굴까? 이 씨가 사는 곳을 찾아가 보았다. 고급 빌라가 아닌 평범한 아파트였다. 115제곱미터의 아파트로 현 시세는 5에서 6억 원 정도라고 한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았다. 이 씨는 은행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는가 하면 구청에 세금이 밀려 집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30억 원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재력가는 아닌 듯했다.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맨 그때부터 짐이 많다고 그냥 승용차에다가 짐을 많이 이렇게 싣고 알아서 지내시고 그런 것 같고 뭐 보통 사람 같아. 뭐 특별하진 않고. 이 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집을 방문했다. 집에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는 끝내 이 씨를 만날 수 없었다. 이 씨는 재만 씨 장인 이희상 씨의 회사와 연관된 사람이었다. 재만 씨에게 30억 원의 돈을 빌려줄 당시 이 씨는 이희상 씨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 씨는 아직도 그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가 재만 씨에게 빌려준 30억 원이 궁금했다. 대개는 이제 아래로부터 지하에 묻혀있던 돈이 올라올 때 그 자금의 흐름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제3의 거래, 대개는 차입 거래를 일으키거든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났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로부터 차입해서 이 돈을 만드는 거다, 조성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미국 동아원에 공문 전달을 부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작팀은 재만 씨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수백 점에 달하는 미술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국민적인 관심은 전두환 씨의 장남 재국 씨에게 쏠려 있다. 그가 운영하는 시공사가 위치한 서초동 땅은 건물을 포함해 현 시세로 80억 원에 달한다. 이 땅은 1988년 전두환 씨가 국가 헌납을 약속했던 곳이다. 서초동의 땅 200평.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시공사의 초석이 됐다. 재국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에 1990년 시공사를 설립했다.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들여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IMF 시절 시공사는 오히려 대형 서점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시키며 9개의 기열사를 거느린 공룡 출판 그룹으로 성장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의 파격 행보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도대체 책을 팔아서 도저히 저런 식의 행보를 할 수가 없는데 울지리브로 같은 경우는 인수 금액만 100억 대가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플러스라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잡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큰 돈 못 벌었던 것들을 다 인수하려면 사실은 거의 몇백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베스트셀러를 낸 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재국 씨는 같은 시기에 경기도 연천에 5만 7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허브 농장 토지를 비롯해 수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세간에는 시공사라는 출판사 운영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전재국 씨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시공사와 리브로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보았다.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개된 두 회사의 12, 3년치 회계 자료를 수일에 걸쳐 검토했다. 시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본 결과는 놀라웠다. 설립 후 23년간 시공사가 벌어들인 돈은 800여만 원에 불과했다. 번 금액이 불과 818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저런 강남의 땅 한 평도 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 한 평조차도 못 사는 금액인 거죠. 대형 서점 체인인 리브로는 현재 있는 자산을 다 팔더라도 40억 원가량의 빚이 남는 자본 잠식 상태였다. 시공사든 리브로든 그러니까 전재국 씨, 뭐 더 나아가자면 전재용 씨 이렇게 다 해서 이 전씨 일가 중에서 돈을 번 회사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그들이 어떤 재산을 모았다라면 제3의 곳으로부터 설명을 해야죠. 네.
기존에 있던 회사, 뭐 시공사로부터 돈을 벌어서 뭔가 투자를 했다, 불을 일궜다, 이런 건 모두 다 좀 어불성설인 셈이죠. 하지만 전재국 씨와 그의 형제들은 지금도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이다. 그들은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 경기도 연천에 허브농장 토지를 대거 매입하기 시작한 2004년, 재국 씨는 이 시기에 조세 휘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또 재국 씨는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블루 아도니스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의 자금 거래 내역, 회의록 등 관련 내부 자료를 이 은행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행업체가 직접 그런 서류를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보관까지 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거는 더 숨길 어떤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거나. 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돈을 들여올 수도, 수익금 형태로 돈을 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것이 한 군데일 뿐,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는 다른 곳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 이번에 드러나 있는 거는 그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여객 서비스 관리 업체의 그 브리티시 버진 라인의 현지 그 정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 하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 그 여객 서비스 관리 회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게 전재국 씨의 경우 페이퍼 컴퍼니 하나인 거지,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죠. 전 씨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자식들에게 추징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검찰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최근 최동호 검찰총장은 미납 추징금 환수 성과에 대한 물음에 신만이 알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법무부의 용역으로 추징금 환수에 관한 연구를 했던 법학자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입증 책임이 검사에 있기 때문에 이 전재국이나 전지용 씨에게 입증하라는 건 현행법으로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 뭐 수백억 수천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범죄로부터 얻었거나 어떤 증인을 받았지 않느냐, 그에도 당신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라, 이런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국 씨가 고가 미술품을 보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미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또 다른 수장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림들을 처분했다면 그 돈으로 형성됐을지 모르는 전 씨 일가의 재산이 바로 검찰이 찾아야 할 수장고일 것입니다. 그 시작은 전두환 씨와 그 자녀들의 재산 증식 과정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추징금 환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지난 10수년간의 반복되는 모습에 국민들은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족들의 재산 형성 내역이 떳떳하다면 전두환 씨는 본인과 자식들을 향한 의혹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남은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PD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